신랑신부의 동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이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제 혼인하려는 이들을 주님께서 자애로이 감독하시어 주님의 이 종들이 평생 하나가 되도록 거룩한 교회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간청합시다. 주례 사제 간문 읽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여러분은 오늘 좀 별난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가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는 오늘의 주인공 구소영 수산나양이고 다른 한 신부는 천주교 마산교구 원로사제 구병진 신부 저입니다. 오늘 제 동생 신부 구성진 신부님도 거창에 계신데, 거창 본당 신부인데 거창에 봉쇄령이 내려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서 신부가 세 사람 될 뻔했는데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결혼 주례를 맡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 천주교 신자이고 특히 신부인 구소영 수산나양의 부모님이 제 동생 부부 구명진 프란치스코 강경호 요세피나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혼인하는 신랑 최창렬 다니엘 군은 마산 봉덕초등학교와 창신중학교, 창원 기계공고와 마산대학 로봇자동학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는 육군 공격 헬기 무장사로서 군 복무를 필하였으며 2012년 2월에 삼성전기에 입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키가 185cm인 미남 청년으로서 홀로 계신 어머님 황순례 여사와 남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신부 구소영 수산나양은 부산 낙동초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북경보건고등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광해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고교 3학년 때에는 전교 학생회장도 역임하는 등 활동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양
장가 부모님, 일가 친척, 그리고 만당하신 하계 교우 여러분께 하느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워 오늘까지 고생하신 양가 부모님, 일가 친척 여러분에게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 예식인 혼인 예식이 있겠습니다. 양측 증인 두 분은 제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오늘 이 성당에 함께 온 것은 교회의 성직자와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이 혼인하려는 뜻을 주님께 엄숙히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에게 부부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고 일찍이 거룩한 세리로 축성하신 두 분을 오늘 특별히 혼인성사로 풍요롭고 굳건하게 하시어 두 분이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생활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신랑 최창렬 다니엘 군과 신부 구서영 수산나야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히십시오. 나 최창렬 다니엘은 당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의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구소영 수산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밝힌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신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 반지에 주님 친히 감복하소서. 아멘. 나의 사랑과 신의 지표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빙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혼인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최창렬 다니엘 군과 구소영 수산나도 생각하소서.
이 신혼 부부가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서로 사랑하며 길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한 주님의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자애로이 강복하시고 거룩한 계약으로 맺어주신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로서 오릇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청합시다.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주의 기원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시어 남자에게 여자를 불가분의 내조자로 세우셨나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결코 갈릴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부부의 인연을 순고한 성사로 축성하시어 이 혼인 계약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성사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이를 원죄의 벌로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거두지 않으셨으니 혼인으로 맺어져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는 이 종들을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들 마음에 부어주시며 부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하느님의 딸 구소영 수산나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령에서 칭송하는 거룩한 부인들을 언제나 본받으며 살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대등한 반려자로 여기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마땅히 존경하고 위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이 종들이 언제나 신앙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성실한 혼인생활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덕망이 높은 부모가 되어 그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랑의 축하가 있겠습니다.
집안에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 부부가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친지들에게는 위안을 받으며 모든 이와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너그러이 보살피게 하시어 언젠가는 그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대빈 친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이제 신랑 신부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동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건강하다! 신랑 신부 행진! 셋에 맞춰가지고 까무시면 안 되고.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